이곳에서 희생된 우리 조상들과 또 일제와 싸워주신 애국 선진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는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할 것으로 이 취임사에 대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광명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5천만 민족이 이곳 광명 동굴에서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진리를 얻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백두산에 가서 통일된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시다. 내빈 소개는 두 분만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광명 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타고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날을 함께 꿈꾸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의 전세계 루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파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면서 이 동굴을 계획하실 때 제가 인연이 돼서 미국의 텍사스주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굴을 같이 방문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10대 관광지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동굴을 만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의미 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불빛을 복음의 씨앗을 한반도에 더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반도 중앙협의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께서 오셔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호영호재하지만 공석에서 당연히 의원님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창의적 4차원적 발상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참 대단하다고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주책을 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적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가 없고 마음속에 푸른 고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청년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관이라고 못 드셨는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반도 전역에 고금화하는 가장 앞선 기술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그 열정과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힘든 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병든자를 낫게 하는 저는 광명의 작은 예수라는 말까지 가끔은 쓰는데 아무튼 김영신 대표장께서 오늘 계기로 해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국 방방 곳에 금식한 사람들 밤을 새워 기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날씨 춥지만은 금막고지에서 또 전선에서 나라를 지킨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차가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정말 용왕로와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세계 열방을 빼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복음화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 북위 협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아버지 거행하고 허락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시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불러서 사명자로 쓰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아버지 선포는 아버지 사명자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 세워진 모든 우상의 재단이 파쇄되게 하시고 선교자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묘계 영에 사로잡힌 북한의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땅굴 나라다 없고 진리가 없고 평화가 없다. 독재자의 거짓말 핵전쟁 위협의 소리 사망의 동굴에선 북녘 동포들의 신음소리마저 꺼져 간다. 바톤을 김영신 목사님께서 이어받게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 지금 양기대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축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해도 아마 부끄러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있죠? 근데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운데도 중간중간 지금처럼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있잖아요. 예.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끝까지 이 복음화 대회 잘 하자 이런 의미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총재님이신 배진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 광명에 오셨습니다. 30만 광명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담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인비 한반도 복음화 광명동굴에서 시작되다. 감사패 신성철 목사 더 복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한복협 대표회장으로 격동의 세월 긴박한 시기 오직 한반도 복음화 평화통일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괄목할 만한 사명감으로 정진하셨기에 오늘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2일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총재 배진구 목사 대신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신인 목사님께서 드립니다. 네, 박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하겠지만은 일어서서 강하게 결기 있게 계례문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만국 분단 71년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2021년 한반도의 평화통일 국민화합 선포식 및 한반도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순교적 성명과 역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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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재앙의 혼돈의 시대 민족의 소망인 복음통일의 길이 열리는 정점에서 한반도 한민족 한국가로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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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시선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의 슬픈 역사는 누구든 상황 논리로 정지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 통일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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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이 단절된 채 진영의 논리로 충돌과 상처와 자유치유를 위한 오늘의 기도에는 때가 참에 강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민족의 영원인 복음통일의 지평을 열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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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2일 백인 대표 유근식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찍으면 되죠. 저 선장. 우리 노시열 목사님께서 폐회 선언을 해주시거나 2021년도